한국무역보험공사 케이쇼가 전해드리는 글로벌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LA 지사를 연결해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원 지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케이슈어 LA 지사장 박세헌입니다. LA는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도시인데요. 간단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아름다운 해변과 풍경으로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는 LA는 인구 약 1,000만 명의 미서부 지역 최대 경제 중심지입니다.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패션,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한인 거주자는 약 11만 명으로 미국 내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LA에서는 차기 월드컵과 올림픽이 개최되잖아요.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특히 올림픽 준비가 눈에 띕니다. LA는 런던과 파리에 이어 올림픽을 세번 개최하는 도시가 되었는데요. 현재 종목별 경기장이 속속 확정되고 있으며 오래된 경기장을 보수하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극심한 교통체증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시 정부가 적극 나선 상태입니다. 길거리 노숙인을 안전한 실내 시설로 이주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 덕분에 LA의 노숙인 수가 6년 만에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 교통국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9억 달러의 교통 시스템 개선 지원금도 확보했는데요. 버스와 전차 등 대중교통 확충 작업과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LA시가 표방한 자동차 없는 녹색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 올림픽을 위해서는 기존 차량들을 전동화 차량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전기차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이곳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신차 판매 대수 중 전기차 판매 비율이 20%를 넘는 미국 내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주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전기차 소비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한국과 같이 일시적 수요 정체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올해 2분기 테슬라 모델을 제외한 점유율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Currently, the combustible engine that we have, the gas engine, they're picking up in sales. But looking towards the end of the year, possibly right after, right around Thanksgiving time, you're going to see a big increase in these sales on the electric vehicle. 세계적인 도시이자 팝의 본고장인 LA에서도 최근 K-팝과 댄스 열풍이 불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소식도 준비하셨다고요? 이곳 LA 다운타운과 인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K-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더 나아가 안무에 맞춰 춤을 추고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K-팝과 함께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K-팝 안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안무 교습소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사나 이런 스토리텔링들 같은 것들이 외국 친구들한테 다른 장르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매력을 느껴서 본인이 직접 자기가 좋아하는 K-pop 가수들의 춤을 직접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More to the recent years, we have a surge of K-pop culture coming to LA. We have tons of K-pop classes, dance classes, all over dance studios in LA. 지난 7월 LA에서는 K-팝뿐만 아니라 K-푸드, K-뷰티, K-콘텐츠까지 K-컬처 전반을 폭넓게 다룬 2024 K-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의 5대 방송사가 황금 시간대에 생중계를 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발맞춰 저희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수출 기반 보험 제도를 통한 K-콘텐츠 제작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관련 기업들이 수출과
콘텐츠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품군 외에 우리 문화 수출에서도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